나 지금까지 살면서 대접받은 거 쥐똥만큼도 없어요. 내겐 해당 안 되고 필요 없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신경 그만 쓰세요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그리고요, 은지 아빠고 그 여자는 여태까지 그렇게 지냈어요. 안방에서 잔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거 있어요? 아무래도 네가 어디 아픈 모양이구나. 아니요, 말짱이에요. 여태까지 병든 정신으로 살다가 이제 겨우 치료가 되는 중이에요. 그러니까 제발 나좀 가만 놔두세요. 정서방어 장차 안살 작정이라면 또 모를까? 살참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. 글쎄, 살든 안 살든 되든 안 되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관심 좀 끊으라니까요. 너 어째서 이러니? 어? 살 거면은 제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살아야 할 테고, 안살 거면 다 그만두고 다른 자리를 찾아야지. 어째서 이러고 있어? 벌상 사납게. 엄마,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? 뭐? 나한테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. 몰랐어, 문니?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게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, 네? 그거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? 어?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? 여자 행복 별거 아니다. 자식 잘 커주고 남편 사랑받으면서 오손도손 살면 그게 행복이지. 아니요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아니에요. 난요, 남편이란 작자한테 행복을 느낄 만큼 사랑받아본 적도 없고, 자식이 내 행복의 전부도 아니에요. 내가 느끼는 행복은요,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.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. 내가 내 마음에 들게 하는 일 외에는요. 도대체 뭔 소린지 도통 모르겠네, 난. 잠깐만. 네. 여보세요? 유준이에요. 선영이하고요. 어디에요? 아파트 앞이에요. 그럼 데리고 올라와요. 네, 지금 올라갑니다. 어서와라. 안녕하세요. 그래. 미안해요. 뭐가요? 고맙고요. 또 뭐가요? 작업 끝나는 대로 금방 올게요.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. 천천히 여유롭게 해요. 모처럼만의 작업인 것 같은데요. 아 참, 영란 씨 그 사진 국제사진 콘테스트에 출품했어요. 그래요? 행운을 기대할게요. 나도. 선영아, 금방 다녀올 테니까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있어. 네. 그래, 갈게요. 혹시 배고프니? 아니요.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이스크림이요. 좋았어, 가자. 또 간다는 말씀도 없이 가시는 거예요? 간다.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요. 엄마도 청개구리야. 그건 또 무슨 소리야. 엄마도 그러잖아요. 내가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데는 절대 무관심이죠. 쓸데없는 일에만 신경 곤두세우고요. 근데요, 나 은지 아빠랑 안 살아요. 기대하지 마세요. 저 좋은 아기 말이에요.
자, 자, 그럼 조용히 해주시고요. 주목해 주세요. 자, 정 사장부터. 아, 형님 먼저. 아우, 먼저. 아, 형님. 아, 자. 아이, 당신이 먼저 해, 얼렁. 어쨌든 이 공간에서 당신이 왕처잖아. 야, 사모님 시원하시네. 아이, 사장님 하세요, 빨리.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마누라니까. 내가 먼저 해야겠지? 시루떡이 맛있네? 너까지 왕님해주셔서 고맙다. 넌 안 올 줄 알았어. 실은 고사 지내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. 그래서 고사를 어떻게 지내나 그게 궁금해서 왔지. 농담이야. 제가 톰이야? 어, 너 오늘 여기서만큼은 사건 만들지 마. 언니도 참, 내가 무슨 싸움꾼이야. 영미씨 안녕? 안녕하세요. 아기가 준 거 축하해요. 고마워요. 진심이길 바랄게요. 많이 먹었어? 어? 많이 먹었어. 떡도 먹고 머릿고기도 먹고 술은 운전해야 되니까 참고. 아무튼 고마워. 고맙긴 내가 고맙지. 아, 참 부탁이 있는데. 뭐? 여기서 끝난 후에 집으로 바로 들어갈 거야? 그래야지 뭐. 왜? 갑자기 들러야 할 곳이 있어서 톰이 좀 데려왔으면 하는데. 우리 집으로? 안 될까? 안 될 게 뭐 있어. 고마워. 그럼 뭐 어딘지 갔다가 우리 집으로 올 거야? 그래. 당신이 토미를 데리고 간다고? 응. 우리 집으로? 그래. 지금? 그렇다니까. 아니, 화진 씨는 어디 가고? 몰라. 갑자기